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써놓고 시온에서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딤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의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서인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그릇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였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예수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듣고 올곧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법궤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 이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을 직접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법궤를 만들게 하셔서 광야 생활하는데 그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법궤 위에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시킬 때에 그 법궤 중심 위에서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 중심 성막 중심으로 해서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궤를 이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옮겨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성소의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셨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예요?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그 지성소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나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나무가 없습니다. 있어봐야 시띠나무. 그 광야가 모래사장이 아니고 그냥 돌밭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온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우리나라 30몇 도만 되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40도 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게 그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성막 중심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또 너무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뜻하게 이렇게 난방 시설을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법궤 중심으로 있는 그곳 위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뭘 중심으로 살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법궤 중심으로 살아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 3장에 보시게 되면, 자, 여호수아서를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궤를 갖다 메고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자, 4장 넘어가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4장 넘어서 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장을 보면은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9절을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흐르던 물이 다 거기에서 섰다.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에 뭐냐, 법궤가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은 그 강바닥으로 해서 건너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역시 뭐냐? 법궤가요. 법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재의 장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법궤를 통해서 법궤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6장에 한번 보시면은 자,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아니라.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일곱 번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누가? 법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법궤의 그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보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쪽으로 놓고 사람들이 했어. 그래서 법궤가 사사기에서 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마치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법궤가 이제 법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두 훔리와 비니아스가
그 법궤를 갖다가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실패라고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죠.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 넣으니까 그 이 다곤 신당의 신들이 신상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을 망치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경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그 법궤가 오자마자 법궤를 가장 중요시한 왕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인도자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중심으로 했을 때 나라가 말이죠. 사사시대와는 완전히 사무엘도 사사와 마찬가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다시 그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견실하게 되고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소홀히 했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아주 소중하게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갖다가 옮겨옵니다. 자기 궁궐 앞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성전 안에다 두고 줘야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넌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 보시면은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다윗이 마련했던 그 성막에서 성전 안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옮겨오는 과정도 고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고증을 통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전에 옮겨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옮겨오다가 말이죠. 수레가 처음에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수레를 싣고 오다가 수레가 뛰니까 우사가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잠시 이제 오베네돔 집에서 있다가 다시 온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역사적인 이 고증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메고 오라고 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갔다.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기계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참 잘한 그런 점이에요. 아주 잘한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소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서 이제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이제 법궤와 함께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냐 말씀과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서 듣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날 영적인 법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법궤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그 안에 좌정한 성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여기서 성전에 옮겨온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명성이 좀 알려지게 되고 또 이 많은 부가 따르게 되고 그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다 그러는 겁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말씀을 소홀하게 되게 되면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8장에서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1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 뭐를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인도하셨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다 인도하셨고 이 궤를 이곳에 설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갖다가 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6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또 백성들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탈선해서 범죄했을 때에 이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본국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국을 향해서 기도하죠.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구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이 6장에 한번 보시면은 자, 6장을 찾아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니 다니엘의 행동이 솔로몬이 이미 그 성전 공사를 다 하고 법궤를 옮겨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포로에서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법궤가 소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중심의 삶을 살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두어서 그 법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멀리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시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생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이 굉장히 팍팍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소유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 말씀을 보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법궤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이 심령의 좌소에서 늘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밤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